학교를 다녀서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없는데 전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요. 그거 되게 좋다. 맞아요. 되게 방금 놀리는 것 같아. 방금 전 이렇게 그죠? 그러니까. 네, 약간 가장 NG를 많이 낸 멤버는 위씨 씨. 말이 할 말이 있는데 저 뭔가요? 네. 혹시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? 그 소파에서 이거 봐요. 이승부 형이. 네, 이승부 형이. 오늘 영스스쿨을 찾아와 주신 게스트는요, 풋풋함이 물씬 풍겨오는 신인 아이돌입니다. 벌써부터 국내를 넘어서 해외까지 입소문 제대로 나 있는 그룹이죠. 이펙스의 위씨 동영 그룹팩슨 씨,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 제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. 둘, 셋. 에이드 이펙스. 안녕하세요. 이펙스입니다. 웰컴 웰컴. 이펙스 원래 멤버가 8명인데 오늘 3분만 모셔봤거든요. 3분만 오셨으니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다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동현씨는 19살이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20살이 되잖아요. 네. 혹시 내가 딱 어른이 되면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게 있나요? 저는 이제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새벽에 이제 PC방 가서 게임을 해보고 싶어요. 되게 순수와 분명 학생의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우리 백승씨. 네. 나 18살이라서 행복해. 나 내가 너무 좋아. 이런 장점 하나 얘기를 해본다면? 학교를 다녀서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없는데 전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요. 그거 되게 좋다. 맞아요. 되게 방금 놀리는 것 같았어. 방금 전 이렇게 그죠? 그러니까. 네, 약간 되게 이제 영스스쿨 이펙스 편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챕터 1 지목 톡. 네, 지금부터 앉은 순서대로 질문을 드릴 건데요. 잘 듣고 질문에 해당되는 멤버의 이름을 크게 외쳐주시면 됩니다. 먼저 위씨 씨, 승부욕이 너무 과해서 딱 한 스푼만 덜어냈으면 싶은 멤버는? 위씨. 동현 씨, 네. 이번 뮤직비디오 촬영 중 가장 NG를 많이 낸 멤버는? 위씨. 위씨 씨, 승부욕이 너무 과해서 덜어냈으면 싶은 멤버는? 핸데. 네, 본인요? 저, 네. 오. 아 진짜 오늘도 보시면 아실 겁니다. 아 그래요? 네. 아직까지는 괜찮은데요? 왜냐면 제가 일단 또 운동을 하다가 왔었어가지고 최대로 준비했었거든요. 그래서 좀 더 승부욕 같은 맞습니다. 게 동현 씨 이번 뮤직비디오 촬영 중에서 가장 NG를 많이 낸 멤버는? 위씨 씨. 말이 할 말이 있는데 저 뭔가요? 네. 저요? 네. 왜요? 그 개인 촬영하는 부분도 있었고 근무 때도 많이 했었지. 네. 맞아요. 아니 개인 촬영은 혹시 뭘 얘기하시는? 그 막 소파에서 이거 봐요. 이게 승부욕이에요. 다른 멤버들도 있었지만 그쵸, 굳이 여기서 먹자. 굳이 여기서 아마 다른 멤버들을 꼽을 수도 있는데 맞아요. 굳이 여기서 꼽자. 진짜 없는데 위씨 형. 바로 두 번째 챕터로 가볼까요? 챕터 2 멤버 탐구 생활. 두둥. 그리고 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DJ와 게스트 다 포함해서 이것만큼 무조건 내가 1등이다 싶은 건 눈 안 깜빡이기. 눈은 어떻게 안 깜빡이지? 눈 안 깜빡일 수가 있습니다. 눈싸움을 되게 잘하신다는 거잖아요. 네, 그리고 약간 우와! 안 깜빡일 수. 네. 이야! 바람이 안 느껴지세요? 네, 그래도 느껴지긴 하는데 참을 수 있어요. 되게 신기하다. 진짜 신기해. 이게 각 잡고 막 호호 이런 거 해도 절대 안 깜빡이죠. 맞아요. 네. 이야. 그것도 승부욕 때문에 그런 거 같은 거죠. 다음 또 동현 씨 자기소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연습하고 있는 개인기 동물들과 소통하기. 우와. 네, 제가 이번 앨범을 준비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발견하게 된 건데 동물 지금 세 마리 친구들 정도를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. 제가 고양이랑 강아지 오리 이렇게 세 마리 친구가 있는데 고양이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이건 무슨 말이죠? 안녕. 안녕 이거예요? 네. 그럼 지금 또 네. 또 이제 강아지 친구. 이것도 안녕? 네네. 네. 약간 좀 소형이나 중형, 약간 소형. 맞아. 이건 약간 장난감 강아지. 오케이 오케이. 안녕. 네. 그리고 또 오리. 네. 안녕. 이것도 안녕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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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 뭐라고 했던가요? 안녕하세요. 오리는 존댓말로 이제. 그럼 답을 또 해주는군요. 네, 이제 오리 친구들이 이게 주파수가 통하더라고요. 주파수가. 네네네.
이번에 백승 씨의 자소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습하고 있는 개인기 윙크 연속. 네, 윙크. 또 윙크를 그렇게 잘하고 싶더라고요, 옛날부터. 아, 저 잘합니다라고 얘기한 줄 알고. 네. 잘해요. 네, 아, 네. 잘합니다. 오. 이렇게 연습해가지고. 네. 이렇게. 우와. 연습 많이 했습니다. 한쪽만도 돼요? 오. 진짜 잘한다. 오, 되게 잘하시네요. 연습 진짜 많이 하셨나봐요. 네. 이렇게 되면은 네. 무대 위에서도 윙크 엄청 하실 것 같아요. 맞아요. 저 그래서 습관이 생겼어요. 그쵸. 말할 때도 약간 집중해서 말하면 윙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. 아, 이게. 약간 이렇게 집중하면은 이렇게 저절로. 아, 윙크가. 네, 잘해요. 영스에서 꼭 시켜주세요. 저 이거 잘해요. 많이 먹기. 많이 네. 드세요? 아, 제가 꽤 많이 먹어요. 예를 들면 피자? 뭐 예를 들면 뭐 하나를 정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. 라면 몇 개? 라면 아 근데 솔직히 못 이기거든요. 8번 곽 선생이라고 여덟 봉지 드셨던 사람. 에? 네 옛날에 막 한참 컸을 때 그 정도 먹었습니다. 저는 한 네 봉지. 이거 그것도 많이 드시는 거예요. 배고플 때 말고 그냥 먹는데 그 정도? 네 그냥. 근데 솔직히 배고플 때보다 그냥 먹을 때 더 많이 먹거든요. 이야 많이 드시긴 하시네요. 키가 잠깐 키가 어떻게 되시죠? 저 186입니다. 아. 아 죄송해요. 아니 이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DJ와 게스트 다 포함해서 이것만큼 무조건 내가 1등이다 싶은 거네 키라고 좋겠길래 예. 아니 갑자기 좀 이따 사내 집 하는데 키가 크단 말들에 지금 약간 주눅이 들어가지고 죄송해요. 아 네네.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. 시간 진짜 빠르죠. 네. 오늘 어떠셨는지 영수 가족분들께 끝인사와 또 활동 계획도 부탁드릴게요. 네 너무 존경하고 이렇게 선배님이라 실제로 봐서 너무 너무 행복하고요. 네. 너무 즐거웠습니다. 네. 와 정말 이렇게 재밌는 라디오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이걸 발판으로 저희 이펙스 활동 정말 성황리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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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